자, 갑시다. 인사행정 문제 풀어봅시다. 1번. 2017년 국가인사조직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 직업공무원 제신문보장은 젊은 사람이 공직을 본업,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 의미. 2번. 실적제 신문보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받지 않고 실적 원리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소극적 의미. 3번. 직공제는 대체로 실적제 역학을 운영되며 실적제는 폐쇄형 충원을 전제한다. 4번.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 헌칙하지만 직업공무원 제도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4번이 아니라 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보통 실적제는 폐쇄형 충보다는 개방형 충원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요 4번 지문을 잘 봐야 돼. 알았죠? 3번, 4번 지문을 잘 봐야 됩니다. 2번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3번 역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쉽다. 틀렸죠? 그죠? 부정부패가 많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죠? 문제 잘 봐야 됩니다. 그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장점에 해당하지 않네요. 이거 민주화에 기여한, 이거는 장점이죠. 역관제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직공정착 확립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이거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단점을 모으는 것을 조금 어렵게 생각합니다. 비역, 정치적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쉽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이런 문제 정도로 역관제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대표관료제. 1번, 대표관료제 실적주의 폐단과 직공한계 극복, 사회적 약자 보호. 2번, 기본전제 적극 대표,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인구 구성의 특징이 관료제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3번, 대표성을 지닌 관료 집단 사이 견제 균형을 통해 국민 의사를 균형 있게 대변, 내부 통제를 강화 필요성 인정. 4번, 관료제 인적 구성 비율을 사회 각 집단에 비례하여 민주성 확보. 대표관리제 실시로 임용 할당제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문이 좋은데 답은 쉽게 풀리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자, 구성안 갑시다. 구성안 소극 1차 피동. 맞죠? 소극적 대표, 1차적 대표, 피동적 대표라고 얘기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3번. 자, 내부 통제 맞습니다. 내부 밑에다가 비공식이라고 쓰세요. 대표 관료제는 외부에서 뽑는다라고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요. 뽑아서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 관리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대표 관료제는 행정 통제 중에 외부 통제다, 내부 통제다, 내부 통제다. 뽑힌 사람한테 공식적인 권한을 주는 게 아니죠. 대화 소통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부 비공식 통제입니다. 됐습니다. 5번 바로 풀리죠. 옳은 것은 1번 대표관료제는 전문성 생산성 강화, 요거하고 안 친하죠. 2번 형평성과 대표관료제 발전한 행정의 형평성은 맞지만 능률성 위에 전문성 생산성하고는 좀 친하지 않죠. 3번 내부 구성한 견제, 내부 통제 맞습니까?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에요? 비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대표 관료제의 관료들은 정책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 배경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하설패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 중립 위반 소지. 소지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즉 단점이 있다는 거죠. 4번 개인의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너는 여성 집단의 구성원으로 뽑았고 그래서 자유주의와 상충하죠. 그렇습니다. 6번입니다. 그렇죠. 옳은 것은 대표 관료제는 초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 맞네요. 나 직공 실적주의 전제하지만 전문가주의를 제안한다. 자, 거의 대부분 이 표현 넣으면 전문가주의가 넣으면 직공하고는 안 맞죠. 왜요? 폐쇄형과 연공서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인력활용의 융통성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이거는 뭐 계급제의 아주 유명한 장점이라 그랬죠. 인사 대치의 신축성. 이게 뭐로도 논다 그랬어요? 리더십 발휘. 그죠? 인사 리더십. 리더십 발휘에 유용하다라고 놉니다. 자, 역관제, 인종대표성. 아, 역관제하고 인종대표성은 아무 상관없죠? 인종대표성은 역관제가 아니라 무슨 관료제? 대표관료제. 자, 정치사회화 밑줄. 정치사회화. 너는 흑인으로서 부당함과 흑인으로서의 차별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정치사회화입니다. 7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됐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새로 놓은 문제는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장기 목표 성과 중심. 2번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입장. 3번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화냐. 4번 조직 전략 성과 인사관 활동 간 연계에 초청한다. 뭐 대충 봐도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8번 전략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전략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7급 놓아 있고 국가직 9급에 나왔으니까 이제 지방직에 놓을 때가 돼가고 있죠. 단어를 많이 개그맨했습니다. 답은 너무 쉬워요. 자, 옳은 것은 장기적 관점, 현재 및 미래 환경 변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역량 분석. 2번 직무 만족, 조직 시민 행동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실력 측면의 분석을 초점 둔다. 3번 조직의 목표 달성을 보조하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 구축. 4번 개별 인적 관련 관리 부분 최적화. 3번하고 4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다시 앞쪽으로 들어오시죠. 7번. 7번에 4번 질문. 활동 간 연계. 무슨 최적화? 전체 최적화죠. 그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부분 최적화. 부분 최적화. 다시 넘어가서 답은 1번이죠. 맞습니다. 2번 개인의 심리적 측면. 그죠? 활동의 연계. 그죠? 활동의 연계. 우리 방금 4번 봤죠? 활동의 연계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통제 메커니즘은 딱 봐도 틀렸죠. 그죠? 됐습니다. 자유. 자율성을 부여한다. 7번, 8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그냥 지방직 구급에 쉽게 넣으면 뭐 방금처럼 통제 메커니즘, 부분 최적화, 그죠? 개인의 희생 이런 것들이 많은 거겠죠. 9번은 성과주의는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자, 10번부터 중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 직공 절대 왕정 시기에 관료제의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하는 하여 공직을 전문 분야에 가다. 완벽한 설명이죠. 그죠? 그죠? 2번 대표 관리제 킹슬레이 주요 세력을 반영
3번 실적주의 펜들턴법 제정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연방 인사위원회 역관주의 잭슨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해서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했다. 문제 좋죠. 답은 4번이죠. 장기 근무가 아니라 정치적인 충성도에 따라서 좀 선거에 의한 교체를 강화합니다. 이때 잭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만 쓸 줄 알면 공무원 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요? 글만 쓸 줄 알면 공무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번 옳은 것은 역관, 민주성, 개방형, 계속성, 대표관료제, 전문성, 직공, 대형성. 답은 1번 웬만큼 공부하면 바로 노조? 맞습니다. 반대말입니다. 개방형은 행정의 계속성 유리에 불리하죠. 대표관료제는 전문성하고는 크게 친화적이지 않죠. 직공은 대형성적. 왜냐면 직공은 개방형이에요? 폐쇄형이에요? 직공은 대부분 폐쇄형이죠. 직업공무원 제도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번 옳은 것은 직공, 장기 근무 장려, 계속성 일관성 유지, 개방형 인사제도 X, 전문가주의 X. 이 두 단어는 무조건 직공이 넣으면 다 틀린 거죠. 특히 전문가주의 또는 전문행정가주의는 직공하고 친화적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역관, 정당의 충성도,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담는 인사제도로서 3년인데, 그죠? 행정의 민주화, 또는 뭐요? 대형성, 책임성을 제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맞네요. 3번, 실적주의, 능력, 자격, 적성,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데로서 정치주도의 행정 통솔력 강화는 무슨 주의? 역관주의죠? 이걸 행정 통솔력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정 통솔력, 리더십 향상에 유리한 것은 역관주의죠. 대표관료제, 대형성 향상, 실적주의 강화, 능률성. 대형성 향상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실적주의 강화나 능률성 향상하고는 상관이 없죠. 대형성도 솔직히 틀렸죠. 어떤 면에서는 대표관료제의 제1의 가치는 형평성이죠. 자, 중앙인사 관장기관입니다. 자, 이건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독립합의형, 1978년 연방인사위원회, 맞죠? 비독립 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중앙인사기관을 자신의 국정관리수단 밑줄 강력한 추진, 리더십, 관리도구라고 써보세요. 국정관리수단, 관리도구, 강력하게 추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제도는 조금 문제가 많죠. 왜요? 대통령 직속이 아니죠. 인사혁신처. 자자자. 처는 무조건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처는 국무총리. 대통령 경호처만 안 속으면 돼. 대통령 경호처가 국무총리 밑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대통령 경호처면 되겠지. 나머지 처는 전부 다 어디 있다? 국무총리. 사처죠, 사처.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3번 독립합의형 변화의 신축적 대응. 4번 비독립 단독 양당적이고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반영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맞죠. 됐습니다. 양당적이고 초당적인 문제의 반영이 해결할 좋은 것은 독립합의형이죠. 답은 3번이죠. 독립합의형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죠. 자, 독립합의형은 그냥 위원회라서 보세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결정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자, 혼자 결정하는 거하고 여러 명이 결정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빨라요? 혼자. 자, 합의형의 반대말은 뭐야? 혼자 하는 거니까 단독형이죠. 독립, 비독립은 대통령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문제고요.
요거 시험 문제 넣으면 합의하면 무조건 빨리 위원회라고 써보세요. 위원회는 신중 공평하고 양당적이고 초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죠. 근데 변화에 대응하거나 2번 관리도구, 국정관리수단, 강력한 리더십, 신속한 변화, 환경변화의 민첩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독립합의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의형은 있죠. 하나 소청 심사위원회. 왜 저는 합의형이라고 그랬지 독립이라고 안 그랬죠? 그렇죠. 자, 소청 심사위원회는 1번 대통령, 2번 국무총리, 3번 행정안전부 장관, 4번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 어디 있어요? 인사혁신처 밑에 있으니까 독립이 아니죠. 그죠? 합의형 맞습니다. 왜요? 소청심사는 5에서 7인하의 기억 안 나요? 5에서 7인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회 변태적인 문제 갑니다.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4분의 3의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죠. 몇 분의 몇? 이거는 이렇게는 안 놓아. 이렇게는 안 놓는데 2분의 1이죠. 옛날에는 필요할 때 비상임위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임위원을 안 두니까 이걸 왜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임위원은 공무원이잖아. 그럼 당연히 팔은 아무로 군다고 징계 불복하는데 너 자식이 자문해서 이런 거 불복하면 되려니까 비상임위원들은 민간인들인 것이 적어도 민간위원들이 상임위원의 반 이상은 돼야지만이 약간의 공정성과 합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13번 문제하고 14번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 14번 갑시다. 옳지 않은 것.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 99년부터 2008년까지. 이거 맞습니다. 얘는 없어졌으니까 그죠. 이런 문제도 벌써 없어진 게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10살이 이제 20살 됐으니까 모를 경우도 많겠죠. 그죠.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 1954년인가요? 55년에 우리나라 부처 이름 중에 부흥부가 있어요. 부흥부. 경제 부흥하다 할 때 그 부흥 있죠. 이 부서가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봤는데 별게 아니야. 그냥 뭐 지금 한 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그런 부처인데 더 놀란 거는 그때 대학원에서 부흥부 시절에서 공부했던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저게 내가 공부할 때는 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해도 뭐 50몇 년도에 여러분 미국 유학 갈 때는 미국 군용기 타고 나불병력 갔다고 하는 전설적인 분들도 계시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좋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갔다 오면 무조건 대학 교수 아니에요. 나 같아도 나불병력 해엄철 가러 가겠다. 지금은 너무 세상이 각박해져 가지고 뭐 갔다 와도 인서울 교수하기도 힘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나도 책으로 봤어. 그죠? 넘어갑시다. 미국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다. 미국 연방인사위원회는 자 펜들턴법 몇 년? 1883년부터 1978. 13번 문제 1번에 보면 1978 나와있죠. 1883년부터 1978년까지 약 100년 동안 연방인사위원회, 지금은 실적주의 보호위원회라고 그랬죠? 실적제 보호위원회로 이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본의 총무성은 이런 일본 넘어갑시다. 자,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아니죠? 인사혁신처장이 존재하는 합의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단독이라고 그랬죠. 또는 독임이라고 그랬죠. 독임. 단독제, 독임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얘기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 얘기가 거의 대부분. 아니, 여러분, 자, 경험치로 말씀드렸는데, 영국, 일본 얘가 잘 안 나오거든요. 놓아도 정답 처리 잘 안 돼. 이유는 하나요. 일본에서 행정 박사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교수하는 분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교수하는 분을 제가 한 명 봤어요. 한 명.
독일에서 한번 하면밖에 안 받았어요. 없어, 없으면 없어, 없어, 없어. 100% 다 어디 갔다 와요? 미국 갔다 오죠. 미국 얘기는 잘하는데 독일, 일본 이런 역사는 잘 모르니까 여러 나라 얘기가 나오면 제 경험치상 맞을 겁니다. 미국 아니면 한국 것만 읽어보면 돼요. 그게 대부분 그게 답이야. 틀릴 수도 있다. 경험치, 경험치 그렇다는 얘기지. 나 너무 믿지 마라. 그렇지? 15번 경쟁을 도입하려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 공모직이 전문계약직 개방형 직이 불리지. 뭐 이런 건 감각의 문제죠. 답은 3번이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개방형이죠. 전문계약직은 지금은 아니고 이제 임기제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계급제 16번 됐죠. 계급제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계급제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신분보장 직공확립 2번 인력활용의 신축성 융통성 3번 정치중립 전문성 단체정신과 충성심 딱 봐도 답은 3번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 계급제의 장점이면 직위분류제와 비교하는 것도 전제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직무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게 은근히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20번까지 시험이 나왔죠. 생각이 많이 나왔죠. 자 17번 옳지 않은 것 계량 비계량 서열법과 분류법이 전자 계량 요소비교법이 후자 비계량 1번이 바로 틀렸죠. 단순서열법은 직위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가 어렵다. 당연한 거죠. 17번 문제 가능하지 없습니다. 분류법은 등급법이라고 그랬죠. 분류기준에 의하여 등급기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요소비교법은 키자, 밑줄짝, 대표 직무, 평가 요소별로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17번 좀 어렵죠? 자, 제가 이번에 예전부터 많이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정우성, 이정재, 강동원, 원빈 1234 황정민 정도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서열법이죠. 종합적으로 한 방에 다 평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남자를 빼고 300명이면 이거 평가하는 거 힘들겠죠. 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있으면 정우성 A, 이정재 A, 강동원 C.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황정민은 나는 H. 이거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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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니까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죠. 분류법은 지금 뭐 등급을 나눠놓고 하죠. 분류법을 그래서 등급법이라고 얘기한다는 등급법. 그래서 이거는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하죠. 자 이제 직무평가 요소 영화 배우면 일단 당연히 연기 이미지 관객 공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만점이 10점입니다. 30점 25점 15점 그래서 저는 점수를 줘서 그냥 다 됐을 뿐이죠. 점수법. 점수법은 자 됐습니다. 결과값이 계량적으로 노는 게 있고 비계량적으로 노는 게 있고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게 있고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하는 게 있고 일단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고 1, 2, 3, 4 이게 서열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량을 네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 거죠. A등급, B등급, C등급은 직무와 기준표를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등급법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표가 들어가는 데는 무조건 사전에 뭘 만들어야 돼요? 등급법이나 분류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좀 더 계량화하면 이걸 점수로 주면 점수법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기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직무 평가 요소들이죠. 배우를 평가하는 직무 평가 요소들이고, 여기서 기자, 여기는 뭐 다 인정하시겠죠? 황정민이가 10점인거 인정 못해? 인정해 빨리. 정호성은 여기 누구죠? 여기 권상우 한 1점 정도 좋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띠땅님 띠땅님 이러면 누가 알겠어. 이정재는 뭐 9.5, 강동원은 벌써 이렇게 8.9, 8.7가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 8점. 이미지는 그 뭐 정우성의 이미지가 좀 좋긴 하죠. 오, 다 동의하네. 제가 지금 요게 바로요 키자, 키자 기준 친구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키라는 단어와 기준이라는 단어가 좀 잘 안 맞죠. 뭐 대표 직무, 핵심 직무라고 하고요. 황정민하고 정우성을 비교했을 때 5점이니까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겁니까?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하는 겁니까? 그렇죠.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왜 여러분 이게 요소 비교법인지 아시겠죠? 직무 평가 요소별로 다 비교하죠. 이렇게 이정재는 좀 이미지가 안 좋고 강동원은 이미지가 좋죠. 황정민은 이미지가 강백도가 합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다음엔 딱 바로 요소 비교법은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키잡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무슨 직무를 만들고 그리고 보수와 직결돼요. 보수와 직결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17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8번 옳은 것은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하기 상당히 어렵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비용이 많이, 비용은 좀 적게 들죠. 간편하고 신속하죠. 2번 점수법은 직무 평가표에 따라 구성 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하여 종합함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그 계량적 방법들은 시간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것이고, 3번 요소 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요소 비교법이 가장 어렵죠. 4번부터 분류법은 등급 기준표가 완성되어 있다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지시서는 안 된다. 맞죠? 그래서 분류법을 다른 말로 무슨 법? 등급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분류법을 등급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번 옳지 않은 것 요소기표법 가장 늦게 구한된 객관적으로 정확한 방법 점수법의 임의성을 포괄하는 비계량적 맞습니까? 계량적이죠. 계량적. 아, 직무평가에서 시험문제 놓으면 계량인지 비계량인지를 먼저 찾아들어가는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2번 점수법 분류법은 절대평가 잠시만 절대평가 맞죠? 자, 여러분, 순위를 안 정하잖아요. 자, 됐습니다. 점수법과 분류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왜요? 여기 기준표가 있다는 것은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어떤 경우에나, 아까처럼
1등, 2등, 3등, 4등은 서열법이죠. 상대평가죠. 근데 제가 아까 별을 ABC로 나눴을 때는요, 전부 다 이게 AAAAA로 다 받을 수도 있죠. 기준표와 나눠서 합니까? 이게 따지면. 요거는 상대평가죠. 직무와 직무를 위한 어차피 순위가 놓을 수밖에 없죠. 직무와 기준표라면 전부 다 A가 될 수도 있고, 전부가 B가 될 수도 있고, 전부가 C가 될 수도 있죠.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근처에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서열법하고 요소 비교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아시겠죠? 3번. 서열법은 점수법과 달리 직무를 구성적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 종합적, 맞죠? 이단 중요합니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서열법이죠. 점수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점수법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사실 요소 비교법을 아까처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20번. 자, 저는 각 답안지를 직관으로 평가하면서 우수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논 후 학점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학점을 주냐 하면 금방 답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은 상대성입니다. 아, 일단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요? 상대평가니까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소비교법에 넣으려면 무슨 직무? 키자 직무평가 요소별로 뭐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직관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녹이 탑니다. 자, 21번 계급제. 옳지 않은 것. 계급제는 계급 군간 수 직접 폐쇄성이 강하나 직위분류제는 수평적 폐쇄성이 강하나. 이 맞죠? 됐습니다. 수직적 폐쇄성이라는 것은 계급 간 차별을 말하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간에는 겸상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직위분류제는 수평적 폐쇄성이 강합니다. 전직 정보가 장려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분야에서만 근무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계급제의 폐쇄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행정과 양성에 유리하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 전문가, 맞죠? 3번. 계급제는 교육훈련 수요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직위분류제는 파악하기, 맞죠? 왜 그렇죠? 1번에 같은 말이죠. 자, 직위분류제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일만 하죠. 그게 필요한 것만 가르치면 되죠. 근데 계급제는 여기가 동사무소에 왔다가 구청에, 시청에, 기획과에 들어갔다가 다시 동사무소 나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 사람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전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직위분류제는 전문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렇습니다. 4번. 계급제는 조직 간 일반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직위분류제는 다른 계급이나 조직과 일반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이게 아까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자, 인력 배치의 신축성이 있다는 말은 여러 분야에 드니까 직위분류제가 계급제가 이건 이런 면에서는 좀 좋죠. 조직의 화목, 행적 조정이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왜요? 나도 다음에 저희 할 거니까 무조건 내가 저 일에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싸가지 없는 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분야 일만 하면 다른 분야 쌩까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의사소통이 좋은 것은 계급제다, 직위분류제다, 계급제다. 같은 말 뭐라고요? 인사 배치가 신축적이다, 행적 조정이 잘 된다, 리더십 확보가 잘 된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넣는 게 드디어 나왔네요. 자, 공직 분류. 옳은 것은 일반 직원, 경력직, 특수경력직. 틀렸죠? 경력, 자, 여러분, 자, 일특정별. 자, 해보세요. 일특정별.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특정직이 경력직이죠. 그죠? 특수경력직은 정별, 정은 뭐예요? 정무직, 별은 별청직. 지방소방사는 소방직은 특정직 맞죠? 자,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특정직입니다. 특정직. 특히 교육이죠. 교육. 34만 명으로 돼요. 엄청 많습니다. 교육공무원이 교사들 엄청 많죠. 됐습니다. 아유, 복잡 빠졌네요. 가정보원이 누구지? 자, 국가정보원 7급은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경력직이죠. 경력직 중에서도 특정직입니다. 특정직. 국정원이 그냥 이런 거 참 저는 공무원 시험에 그냥 일반직으로 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인사행정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국정원 직원 한 장 한 명 만나보기 힘들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는 되기 전에 친구 만나봤어. 아무 의미가 없지. 되기 전에는 나와같이 맨날 백수로서 놀았는데 그러고 나서 열도 없더라고.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차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무직이에요. 기조실장. 아까 보죠. 우리나라 매달 안 되는 별정직입니다. 직원들은 특정직입니다. 국가정보원 원장하고 차장은 정무직입니다. 특히 원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사청문회장이죠.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이에요. 국정원 직원은 특정직입니다. 자, 다시. 일특정별. 일특정별. 맞죠? 우리나라 공무원은 경력직과 무슨 경력직? 특수경력직을 나눕니다.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직종이라는 직종. 직업의 종류, 직종. 공무원의 직종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결정적으로 나눠봅시다. 자, 갑시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3번 문제 정도는 요즘에는 너무나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기억.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맞습니다. 재판관 써보세요. 당연히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막 무르셔 하나요, 그죠? 무슨 얘기죠?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에요. 국회 임명 동의 받잖아요. 그죠? 근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돼 있는데 그냥 직원이야, 직원. 특정직이라고. 자, 그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당연히 정무직이 되겠죠. 자, 니언.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이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이고요. 사무처장이 일반직이라고 그랬죠. 사무총장까지는 정무직입니다. 감사원 사무처장이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디귿.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직 맞죠? 경력직 밑에는 뭐라고요? 1특이죠.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밑에는 정별, 정무직, 별정직이 있다는 것이죠. 임기적 업무는 근무기간을 정하는 맞죠? 근무기간을 정하는 거 맞죠? 근데 특수경력직이 아닙니다. 임기제는요, 채용방식의 문제예요. 채용방식.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았죠? 그래서 아까처럼 시간 선택, 임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주로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우리 법상 해설해 보시면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뭐
개념 정의상 정무직은 거의 대부분 임기제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기가 정해져 있죠. 임기제입니다. 경력직의 지금 담당시죠. 24번 인사청문. 인사청문안 1번 국회 인사청문안 특별 미출 소관 상임위. 이건 무조건 팩트죠. 인사청문 특별과 소관 상임위. 특별은 여러분 장 아시겠죠? 장이나 국회가 미출 국회 따라 쓰세요. 인사청문 특별은 장 그리고 장 쓰세요. 아니다 장. 헌법재판소 장, 대법원 장, 알았죠? 장. 그리고 국회가 쓰세요. 다시 인사청문 특별한 대부분 장입니다. 장이나 그러고요. 국회가 뽑는 헌재 재판관 몇 명이죠? 3명이죠. 다시 국회가 뽑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죠. 중선이 상임위원 몇 명? 3명이죠. 국회가 선출하는 그 3명은 인사청문 특별이고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은 소관 상임입니다. 장관들은 다 상임입니다. 자, 여기서 자, 갑니다. 다시. 감사원장은 어디겠어요? 장이네요. 특별이죠. 헌법재판소장은 어디예요? 장이네요. 특별이죠. 대법원장은 장이네요. 특별이겠죠. 그럼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정도의 급은 당연히 인사청문 특별이어야 되겠죠. 그 차이는 뭡니까? 인사청문 특별은 구속력이 있죠. 두 개 시켜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관 상임이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이 지명하는 중선위 상임위원을 어찌됐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차일피일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뭐 해버렸어요? 세상에 인사청문도 안 갖추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국회가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소관상임위원 그거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2번 국회 인사청문회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 3번 소관상임위 인사청문회에서 상임위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제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소관 상임위에 관한 얘기죠. 소관 상임위. 특별한 막을 수 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예 임명을 못하죠. 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갑시다. 4번. 대법원장, 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전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 몇 명? 3명은 인사청문 특별. 됐죠? 여기서 여러분, 자, 혹시나 몰라서, 장 중에요. 인사청문 안 하는 장이 있어요. 중선위 위원장. 중앙선관위 있고 나있죠? 그죠? 중앙선관위 위원 나와있죠? 장 중에 안 하는 거는 중선위 위원장입니다. 알았죠?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자기들끼리 호선해요. 호선한다는 말이 자기들끼리 뽑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결국 뭐로 뽑겠어요? 나이가 깡패죠. 그죠? 최연장자로 뽑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연장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장이 되면 그죠? 과정차 크기도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한나라에 장이 된다는 건 한번 해볼 만하죠. 자, 넘어갑시다. 25번. 이런 문제 재밌죠? 차관은, 자, 기업, 경력직. 차관은 경력직이에요? 특수경력직이에요? 니언. 특수경력직은 두 개밖에 없죠? 정별. 정무직이에요? 별정직이에요? 정무직이죠?
답은 니언부터 고르면 바로 골라지겠죠, 그죠? 차관은 정무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은 신분보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차관은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26번. 자, 옳은 것은 됐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통칭한다. 별정직은 특정직의 한 유형이다. 틀렸죠? 1번도 틀렸죠? 자, 여러분, 자, 갑시다. 특수경영직은 두 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별. 특수경영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을 말합니다. 자, 별정직은 특정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이죠. 법관 검사는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특정직이고요. 자, 국회 사무총장, 감사원장은, 이 정무직 맞죠? 됐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특정직과 정무직, 틀렸죠? 특수경력직은 일특정별, 정무직하고 뭐요? 별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8번 갑시다. 28번 문제가 상당히 신선하죠. 자, 특수경력직을 고르는 겁니다. 특수경력직. 자, 특수경력 빨리 쓰세요. 정별이죠. 정무직하고 뭘 고르는 거예요? 별정직을 고르는 거죠. 갑시다. 기업. 경찰이네요. 경찰은 특정직이죠. 그러니까 경력직이란 말이에요. 경력직. 자, 국회의원 비서관은 뭡니까? 별정직이죠. 아까 했죠?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입니다.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죠. 자, 차관. 차관은 정무직이니까 특수경력직 맞죠? C. 군무원은, 군인 공무원은 특정직이에요. 직업공무원이죠. 경력직입니다. 미영. 민정수석관으로 근무하는 것은 정무직이죠.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이죠.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입니다. 28번 문제 재밌죠. 28번 하고요. 29번 문제만 풀어보시고 다 맞추고 있으면 공직 분류는 답은 웬만큼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번. 자, 경력직이네 이번에는. 자, 기업.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이게 바로 전형적인 특정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규정이죠. 비서관, 비서는 별정직이라고 그랬죠. 자, 디귿. 기술 연구. 이게 바로 일반직이죠. 됐습니다. 자, 선거는 정무직이고요. 미엄, 임명 동의도 정무직이죠. 비엄. 딱 봐도 비엄이 뭡니까? 경력직 공무원의 규정이죠. 28번, 29번. 28번은, 29번은, 개념을 가지고 시험 낸 거죠. 그죠? 29번, 28번은 예를 가지고 시험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32번으로 바로 갑시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 옳은 것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40을 20, 20으로 나눴다 그랬죠. 통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위원 근무이란 기관 사정이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해서 위원 근무가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로 활용된다 그랬죠. 40시간 풀타임을 파트타임 두 개로 쪼갰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40이 아니라 뭐라고요? 20 플러스 마이너스 5라 그랬죠. 4번. 2014년에 도입됐죠. 2014년에 지방공무원에게 또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는 놀만하죠. 요새 놀지 않고요. 됐습니다.
33번 고공단 이쪽 꼴찌 하는 것 고유공만단 소속공만 고유공만을 하나의 풀로 관리한다. 2번 소소의 공무원 금평의 성과 계약. 3번 직무 성과 업적 연봉제. 30% 공모직이 민간과 경쟁. 답은 4번이죠. 자, 민간과 경쟁한 개방형이라 쓰시고 20% 쓰세요. 30%는 맞습니다. 그 나머지 50% 쓰시고 자율 인사. 개방형은 한 부처에 개방 고유공무원이 100개면 50개는 어떻게 뽑는다고요? 부처가 자율적으로 뽑고 30%는 기존 부처와 타 부처 사이 경쟁으로 뽑고 20%는 민간 개방형으로 뽑는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